할래?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취를 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밥을 할 거예요. 오늘 두 가지 현미예요. 이건 현미고 이거는 그냥 쌀. 이거는 그냥 밥 해도 되는데 현미는 좀 불려야 돼요. 이만큼 밥하고 좀 불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이제 양파를 해줄 겁니다. 양파는 마늘 소스로 좋아요. 아! 오늘 카레 할 거거든요, 여러분. 카레. 저번에 다쳤다고 올렸잖아요, 손. 그때 이후로 약간 칼이 살짝 무섭기는 해요. 그래서 좀 조심조심 해야겠다? 아니, 그때 다친 것도 조금 어이가 없어요. 이제 집에서 혼술을 좋아하잖아요. 혼술 하다가 배고파진 거예요, 취하니까. 그 전날인가? 간장우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했는데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해먹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명으로 이제 파 올리려고 파를 썰다가 제가 그렇게 됐어요. 취하고 칼 드는 거 아니야, 진짜. 칼! 칼? 어디다 놨을까요? 칼 주머니를. 아! 짐을 다 아직 안 풀어가지고. 양파! 채 썰어주시는데 어차피 저는 갈 거거든요? 대충 그냥 썰어주시면 돼요. 와, 나 칼 안 간 지 진짜 오래됐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맨날 칼 갈았는데. 아, 분명. 여기다가 양파를 넣고 그냥 계속 놔두면 돼요. 당근을 넣을 거예요, 당근. 그냥 썩어버렸네. 어차피 끓일 거니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잘라주어도 됩니다. 한 입 크기로. 지금 당근 4개 있는데 많은 거 같은데? 많으면 내가 먹지 뭐. 오늘 첫 끼거든요. 아직 색깔이 나려면 멀었습니다. 그냥 불로 하면은 그래도 한 5분에 한 번씩은? 센 불로 하면 안 돼요, 그 대신에. 20분 정도 했거든요. 이 정도 색깔까지 하고 물 넣고 당근도 넣고 이제 푹 끓여줄 거예요. 당근이 익을 때. 그 사이에 이제 밥 나눠 담을 용기인데 전자레인지 돌려도 되는 그런 용기예요. 저번에 서울 자취 이제 시작할 때 그때 사는 건데 이제야 꺼냅니다. 여러분, 자버렸어요. 다 끓여놓고 조금만 쉬어야지 했는데 자버렸네요. 어제 다 끓여놨거든요? 다 푹 부을 정도로? 이제 얘네를 갈아줄 거예요. 끝! 이렇게 갈아주고 제가 뭐 판매하거나 막 이러고 막 진짜 곱게 해야겠다 하면은 여기서 채를 한 번 더 거르겠지만 저는 굳이 그게 필요 없으니까 이대로 대충 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을 켜주고 짠! 치킨 스탁이에요. 다시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조미료. 원래 치킨 뭐 육수를 내가지고 그 물로 이제 카레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 대신해서 이렇게 나온 거. 한 스푼 반에서 두 스푼 넣고요. 양은 뭐 양파 큰 거 한 4개, 중간 거면 한 5~6개. 그 다음에 당근도 제가 한 2개 정도 넣었어요. 그리고 물은 한 1.5L 이상, 2L 좀 안 되게 넣고 잘 섞어줍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진짜 그 베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카레 베이스. 이거를 이제 냉동실에 1인분씩이나 2인분씩 소분해 해놨다가 물에 넣고 끓이다가 이제 카레 이제 베이스 넣고 이렇게 해서 뭐 쇠고기 카레, 돼지고기 카레 하실 수 있는 진짜 베이스입니다. 끓을 동안 조금 기다려주시고요. 오늘은 요 카레를 넣을 거예요. 이게 50인분이니까 12인분에서 15인분 일단 넣어볼게요.
저는 진짜 진하고 막 그런 카레를 좋아해가지고 한 번에 넣으면 덩어리가 질 수 있으니까 나눠가지고. 그리고 카레가 전분기가 있어가지고 카레 추가하시면은 나중에 끓고 나서 식었을 때 진짜 완전 물렁한 젤리 같은? 완전 그렇게 꾸덕하게 돼요. 이거는 또 선택사항인데 저는 향신료 강한 좀 향을 좋아하기 때문에 로즈마리랑 타임 넣을게요. 후추도 넣어요. 이거는 진짜 선택사항. 찐득하게 저처럼 만드시면 바닥에 쉽게 눌러붙을 수 있어서 바닥을 긁어가면서 저어줘야 돼요. 끓으면서 농도가 이제 맞춰지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됐습니다. 카레 가루만 이제 응어리 진 거 없이 풀어지고 한 5분 정도 끓였으면 이제 완성입니다. 카레 가루 200g이 10인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 한 1.5배를 넣었어요. 물은 이제 1400ml에 이대로 식혀가지고 이제 보관을 해줄 겁니다. 이제 밥을 지을 건데요. 저는 어제 불려놓은 현미하고 그 다음에 백미 그냥 일반 흰쌀을 섞었어요. 불을 켜고 중하고 강 사이 일단 불을 해놔요. 끓일 때 이제 불을 줄여주는 거예요. 약불로 이제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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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약간 들릴 때가 있어요. 밥에 고소한 냄새가 약간 올라온다? 그때 이제 불을 끄고 뜸 한 10분 정도 들여놨다가 이제 열면 되는데 그거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은 불을 쭉 약불로 이제 줄여줍니다.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조금씩 타닥타닥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럼 이제 불을 꺼주고 10분 정도 뜸을 들일게요. 모두 잘 섞어서 떡지지 않게 1인분씩 담아가지고 뚜껑을 처음부터 꽉 닫지 말고 살짝 열어서 이게 한김 식힌 뒤에 냉장이든 냉동 보관이든 하면 되고요. 카레도 보통 드시는 분들의 한 2인분에서 진짜 많이 나오면 3인분 나올 양이에요. 완전 촉촉하게 있어서 많은 걸 좋아해가지고 와 영혼까지 쓸어 담았다. 네, 요렇게 해가지고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밥은 3-4일까지 냉장 보관이면은 냉장 보관하시고요. 아니면은 냉동했다가 하다 전자레인지에 돌려 드시면 되고요. 요 카레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면 그래도 일주일 동안 그래도 하루에 한 끼는 먹을 수 있겠네요. 이대로 몇 가지만 더 하면 한 달을 버틸 수 있겠어. 계란 카레를 만들 거예요. 이거 살짝만 잘 풀어주고 끓기 시작하면은 잘 저어준 계란 있잖아요. 얘네를 한 번, 두 번만 휘저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됩니다. 계란 카레 끝! 이렇게 해서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버섯 카레 등등 카레 베이스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재료를 추가해서 드시면 됩니다. 오래 보관하실 분들은 냉동실에 보관해 주시면 되고 밥도 마찬가지로 전자레인지 2분만 돌리면 밥이 이렇게 자취생 일주일 식량 채우기 프로젝트 첫 번째 이렇게 카레와 밥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나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